오늘 커피 몇 잔 드셨나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에게 커피는 이제 기호식품을 넘어서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죠. 그런데 커피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번 달부터 일부 사이즈 커피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원두 가격이 워낙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도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는 건 아닐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그냥 잠 깨려고 한 잔씩 마시는 것 같아요. 오후에 또 잠 오니까 타 먹는 것도 있어요. 좀 힘들면 찾게 되더라고요. 한 두 잔 정도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커피를 마셔야 오전에 힘을 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포도당 맞듯이 커피 먹으면 아무래도 힘이 나더라고요.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톨 사이즈는 그대로인데 그란데와 벤티는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각각 300원 그리고 600원씩 인상했습니다. 많이 부담이 되죠. 하루에 세 잔을 먹는데 한 잔당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게 금액대가 커지니까 또 수박의 가격을 올리면 다른 상품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원두면 좋죠. 원두는 지금 많이 올랐고요. 컵이랑 다른 것도 부자재도 많이 올라가지고 가격 형성대가 지금 유지되고 있어서 비슷하게 가야 되니까 네, 못 올리고 있어요. 저가 프랜차이즈 커피는 1,000원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저가 커피를 찾는 소비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는 가격 조정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원두 가격이 정말 많이 상승을 했어요. 한 3, 40% 정도는 오르는 상황이어서 원두 가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커피 가격도 올리고 싶은데 이제 기존에 있는 손님들이 가격을 올리면 더 싼 데로 찾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커피 가격을 올리지 못하니까 저희도 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 보신 것처럼 프랜차이즈 카페는 물론이고 개인 카페도 당장은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더 버티긴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예, 커피가 완전히 생활 필수제가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쌀밥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생활 필수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가장 물가에 민감한 그런 제품군에 속하는 거죠. 초저가 프랜차이즈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가격 자체가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매장을 더 늘리면서 비용 관리를 하면서 안 올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긴 할 거다 이렇게 보지만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면서 생기는 히트플레이션 때문에 농수산물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화되면서 그 인플레이션의 앞으로 발생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이번에 커피 값도 시작에 불과하다.